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스 DJ 마랑입니다. 악 말고 D. 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유연성이라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 축구의 중요한 뭐 유연성, 뭐 미식축구의 중요한 유연성, 뭐 따로 볼링을 위한 유연성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소이자 이제 뭐 과일 같은 존재, 그러한 이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유연성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근데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밤에 아침에 먹는 거와 저녁에 먹는 거, 사과는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연성도 어떤 타이밍에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다 틀려요. 과유불급이라 해서 유연성도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제 근력 운동하시는 데는 더 이제 불리합니다. 그것을 이제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짤막하게 할게요. 어차피 스트레칭 운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유연성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상 예방이 제일 기초가 되셔야 돼요. 뭐 근력을 강화시키겠다, 뭐 나의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 뭐 이런 용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의 몸의 예방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5살 뭐 7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뭐 다리가 일자로 펴지고요, 그렇죠? 뭐 어디에 뭐 크게 떨어져도 뭐 여러분들 큰 뭐 부상은 있지 않아요. 뭐 몸무게도 그렇듯, 물론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몸이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꽉 언 얼음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팍팍, 이게 단단할지라도 쉽게 부서지지만 이 고무 속에 들어있는 물,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물로 변하면 이게 팅팅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유연성은 여러분들의 부상 예방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유연성을 유지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계속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 세계관을 보세요. 옛날처럼 우리 뭐 사냥을 하려고 창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반스만 입고, 아니면 뭐 암호도 겹쳐있지 않고, 뭐 누군 멧돼지 때려잡고, 뭐 미꾸라지 때려잡고,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빠르면 한 5살 때부터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쳐 하다가,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맨날 쳐 앉아있다가 간신히 이제 좀 놀다가 같이 취직했는데 또 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서 있어야 돼요. 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앉아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이제 후천적으로 굉장히 둔하게 바뀌는 거죠. 뭐, 크게 말하면 골반의 이제 경직화, 뭐, 척추의, 우리 흉추죠, 흉추. 이제 크게 말하면 척추인데, 척추의 불균형, 크게 말하면 이제 비활성화가 되고요. 뭐, 경추, 뭐, 거북목이라 그래요. 되게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직되는 것 중에서 가장 거북목이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지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잡으려니까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일자 찍기요. 지금 저도 시작하고 그렇고 여러분도 시작해도요 안 돼요. 네,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은 굳어 있고요. 그리고 근육 자체도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유연성을 조금씩 기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는요 신경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근육은 지금 내가 손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지금 뭐가 움직이냐면 근육이 뼈를 움직여요. 인대가 뼈도 움직여요. 하지만 이것은 다 어디서 통제받냐면 머리에서 통제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신경과 우리 뇌가 다 이제 조절을 하는데, 유연성도 똑같아요. 제가 예제를 두 개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유연성과 관련된 큰 신경관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다리에 이 터치 더 토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누르려고 그래요. 천천히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친구가 위에서 야, 이 새끼야! 하고 위에 딱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부상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탁 눌러버리면, 내려가는 동시에 바로 몸이 펴져요. 누가 눌러 아! 누가 아! 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하고 몸이 펴져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경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우리 뇌가 그 반응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근육의 길이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육의 길이가 단축된 상태에서 이게 길어질 때에 우리 신경들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척도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 머리로 자 우리의 근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천히 늘으면 우리 머리에서 아 그래? 그러면 계속 천천히 늘려봐라. 여기서 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하겠지만 누군가 갑자기 세게 누르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천천히 누르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누르는 속도와 이렇게 내리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신호를 어떻게 보냈냐면 갑자기 근육이 길어졌습니다. 갑자기 근육이 늘어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서부터 그러면 우리 몸이 다친다. 바로 수축을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완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서는 오히려 다시 수축을 하려고 반대 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는 정확한 유연성 자세, 이제 유연성 기르는 자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연성은 천천히 밀면 더 내려가고 여러분들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빠르게 이렇게 펌핑을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 세게 눌러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여러분들 부상이 날 뿐더러 우리 몸은 정반대로 근육을 수축하려는 현상이 생겨요. 오케이? 이것을 바로 말을 맞아요. 근방추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근방추. 자 근방추는 뭐다? 우리 근육이 길어질 때 이 길어질 때 신호를 잡아주는 신경다발이에요. 근육의 길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될 때에 요 놈이 위험하면 다시 수축을 만드는 것의 이 안전 수용장치 수용기관장치가 바로 근방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좀 들어줘 해요. 그래? 알았어. 딱 이제 알았어 도와줄게 해서 딱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무거우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무거우면 갑작스럽게 무거운 게 오면 하고 몸이 풀려버려요. 바로 이완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현상으로는 자, 나 양손 풀업으로 20개, 30개 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손으로는 15개 들 수 있겠네? 한 손 절대 안 되죠. 한 손은 따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반대로 너무 과한 수축이 들어가면, 우리 근육이 아까 이완이었죠. 그쵸? 아까 이완이 길어지면 우리 뇌가 일부러 수축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너무 수축이 심하면 우리 몸이 이완시키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풀업 두 손으로 30개 당겨도 한 손으로 당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한 손에 들어가는 이 수축 장력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근육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한 것을 물론 들 수 있는 힘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근육이 그러한 장력을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뇌가 다시 이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수용기관을 가려 GTO라 그래요. 골지 텐션 오르가니즘이라 그래서 이제 골지 건기관이라 그러는데 뭐 GTO랑 근방추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근방 GTO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완을 도모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쿼트를 갑작스럽게 원RM을 180을 올렸어. 160인데 180을 올리면 나중에 힘이 들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힘이 풀려서 쑥 내려가게 돼요. 우리의 근육이 너무 과도한 수축 때문에 손상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이완시켜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감각 수용 기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스트레칭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근방추 같은 경우는 이완을 막아주잖아. 이완이 너무 길게 되는 걸 막아주잖아. 근데 요놈과 타협을 잘하고 다시 넘어와서 GTO라는 요놈을 잘 다스리면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오히려 이완시켜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바로 오늘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 스트레칭 같은 거 보면 8번 이렇게 세잖아요. 자 우리 세겠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수용기관을 봤을 때 이러한 숫셈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되게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는 10초 룰이라 그래요. 10세컨드 룰이라 그래요. 스트레칭은 10세컨드 룰인데 이것을 두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합체는 20초 정도는 하셔야 돼요. 모든 스트레칭이 그래요. 가장 극대화 시키려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대퇴 이두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면 오히려 이게 반대작용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요 놈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안 내려가세요. 왜냐면 점점 길어지면 아 머리에서 야 너무 길어진다 수축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땡김을 느끼신다고 하시면 거기서 멈춰 주셔야 돼요. 여기서 10초예요.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10, 9, 4, 3, 2,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10초가 되면 우리의 신경이 반대로 생각해요. 갑자기 야 저 근육이 너무 땡땡하다 이러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GTO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여기 수축력이 심하네요 근육을 더 이완시켜주세요 해서 좀 반대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초가 지나면 근육을 더 늘리라고 반대로 이제 작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금방 추가 그만 이완해라 라고 하는데 그만 늘어나라 하는데 10초가 지나면 위험하다 더 늘려라 해서 이제 GTO가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초를 세시고 더 집어넣으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용기 감각을 혼란시켜서 훈련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0초 정도는 자기 지금 최대 근육이 이완이지만 여기서는 신경이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초 릴이라 했습니다. 10세컨드 릴이라 그러는데 10초 정도는 여러분들이 땡기는 정도까지만 밀어주시고 나머지 10초가 지나면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천천히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볼링에 도움이 되는 뭐 스트레칭 뭐 이렇게 뭐 독단적인 뭐 포커스 초점 맞춤은 없고 되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전신적인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해주지 못하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 볼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스윙을 하실 때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때 어디가 땡기냐면 바로 대퇴 이두근이 많이 땡겨요. 해보신 분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골반을 사용하는 모든 운동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게 개발을 못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서예부라고 해서 이제 사타구니. 사타구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혈근과 그 다음에 장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과 다혈근은 뭐 제가 나중에 저번에 설명해 드렸고 요추통증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잘 스트레칭 해주시면 물론 어깨 가동 범위도 제가 오늘 할 거예요. 보여드릴 테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좀 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같은 경우 손목 유연성도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볼링을 치면서 손목이 좀 많이 아파요. 물론 지금 뭐 격투기도 준비를 하고 볼링도 제가 무지막지하게 16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목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전신적인 스트레칭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필요가 될 수 있는 코어 운동 중 한 30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띠바 이제 스트레칭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은 못 드리고요. 지금 못하고 대신에 이제 스트레칭과 이제 코어 운동이 다 끝나면 그때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채팅 좀 읽을 수 있게 아, 뭐 유익합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만요. 이제 카메라 구도 좀 정확하게 좀 만들고요. 네. 자, 우리 이쁜 강아지, 우리 미식이 앉아. 미식이 앉아. 앉아. 옳지, 미식이. 그러고 있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띠바.
멍멍이들이 그냥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가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해드린 스트레칭에 대한 타이밍은요. 여러분들 이제 헬스 운동 하시죠? 아니면 뭐 축구나 이런 거 하시죠? 괜히 뭐, 물론 좋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축구, 조기 축구, 뭐 추운 뭐 아침 7시에 나갔어. 아니면 뭐 추운 날씨에, 아니면 뭐 밤이라든지, 하여튼 겨울 이러한 날씨에 헬스장에 갔어요. 뭐라 그럴까, 운동, 뭐 벤치프레스를 갑자기 하고 싶은데 하기 싫고, 뭐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막 해주고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뭉쳐있는 부분의 근육을 좀 깨워줘서 좀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의 타이밍은 항상 운동이 끝난 후에. 근데 왜 운동이 끝난 후에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 운동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고무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지금 고무줄이야. 고무줄인데, 지금 꽁꽁 언 상태에서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끊어져요. 이것을 이제 근육의 좌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축구선수들이나 아니면 단골선수 뛰다 갑자기 막 깽깽거리면서 쓰러지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근육이 찢어져서 그래요. 근육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전에 뭐 꽁꽁 언 상태에서 뭐 앉아가지고 뭐 막 이건 지랄이야. 솔직히 이지랄. 뭐 이지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걸어 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체면이에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적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여러분들 몸이 데워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서 러닝을 20분 뛰고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뭐 축구하기 전에 웜업을 좀 하고 동작 스트레칭, 몸이 데워졌을 때 하는 스트레칭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뭐 삼두 스트레칭 해주고, 에 이제 뭐 어깨 전면 삼각근 스트레칭 해주고, 뭐 경추랑 뭐 요추 이런 거 허짓거립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오히려 더 부상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몸이 지금 열이 난 상태예요. 그럼 나는 이 뭐 너는 그럼 왜 스트레칭 하냐? 그럼 전 몸이 열이 난 상태예요. 지금 몸이 막 땀이 났죠. 지금 제가 격투기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방을 지금 데워놔서 지금 제가 좀 열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따라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는 우리 가장 이제 관절이 큰 부위부터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유리합니다. 뭐 처음부터 뭐 삼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골반 쪽, 이 하체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운동이 다 틀려요. 가장 많이 쓰인 부분부터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상체 운동을 하셨다면 상체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하체 운동을 하셨으면 하체 운동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어떤 스포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관절부터 제가 이제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우리의 사타구니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타구니를 서해부라 그래서 서해부 마사지까지 존재해요. 근데 서해부는 솔직히 다치면 좀 민망하고요. 대신에 한번 다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자, 여기를 이제 스트레칭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 내전근 이제 길어주는 건데, 내전근 같은 경우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쿼트를 하실 때 힙 윙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힙 윙크가 일어난다 해서 대퇴 이두근 스트레칭 해주시는 건 잘못된 거고, 일부러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습니다. 잠깐만 나와봐. 어허이! 저리 가! 옳지. 자, 쉽습니다. 자, 발목을 발바닥에 놓으시고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발바닥이 딱 붙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렇게 밀어만 주세요. 첫 단계는. 자, 이렇게 10초를 세요. 10초 세요. 뭐 1, 2, 3, 4든. 자, 6, 5, 4, 3, 2, 1. 자, 1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신경이 반대로 생각해서 더 이완시켜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이때 방바닥을 손바닥 지으신 다음에, 자, 체중을 앞으로 밀으면서 팔꿈치로 더 미십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0초예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사타구니, 서해부와 그리고 내전근을 굉장히 스트레칭 잘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스쿼트에서 뭐
요통이 오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공사하게 앉아볼게요, 이제. 골반 천천히 이제 달아드려, 다 들어야 되니까. 자, 앉으신 다음에, 자, 한쪽 발을 잡아당기세요. 자, 잡아당기시는데, 발바닥이 다시면 괜찮고요. 안 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좀 늘리신 다음에, 최대로 가슴 쪽으로, 안쪽 복숭아뼈와, 이 무릎뼈가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그러니까, 켜봐. 자,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쪽도 잡아당겨서, 이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셔서 잡아당겨 주시고, 10초를 셋, 9, 8, 7, 6, 5, 4, 3, 2, 1. 그러면 대퇴 1분과 둥근이 스트레칭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 더 이완하라고 할 거야, 우리 몸이. 그럼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른쪽 발 쓰시고 왼쪽 손,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오른손을 자기 엉덩이 밑에 넣으신 다음에 뒤로 쳐다보세요. 10, 9, 8, 7, 6, 5, 4, 3, 2. 스트레칭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봐. 자, 그 다음에, 이게 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절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몸이 엄청나게 열이 나요. 관절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 척추를 생각해보세요. 척추 곁에 붙어 있는 것을 다혈근이라 그러는데, 이 다혈근 같은 것이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나요. 안전근이라 그러는데. 자, 반대발 잡을게요. 반대발도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발 자체가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둥근을 활성화시킬 수 없어요. 잡은 상태에서 발목까지, 그러니까 일찍 옆으로 일직선이 되게, 그러니까 이 발과 내 발이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잡아당기셔서 10, 9, 8, 7, 6, 5, 4, 3, 2, 1. 땡! 했죠? 바로 10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반대 손을 잡아주시고 엄지로 엉덩이 밑에 넣으신 다음에 뒤로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일단 저희는 골반과 그리고 좀 흉추 자체를 좀 자극을 시켜줬어요. 흉추 활성화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 이 하체 정도 좀 많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가동성을 할 거예요. 발목 가동성이 없으신 분들 쭈그려 앉아보시면 이렇게 앉아요. 100% 이렇게 앉아요. 무슨 얘기냐면 발목의 각도가 저각이 안 돼요. 뭐 이유는 많아요. 가장 큰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선척적으로 짧으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대개 한 80%는 여러분들 그냥 발목 가동성이 나빠서 그래요. 어떻게 단련을 시키느냐? 쉬워요. 발바닥을 딱 붙이신 후에 체중을 앞으로 실을게요. 그럼 앞 좀 땡기거나 아플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일단 10초는. 자, 10, 9, 8, 7, 6, 5, 4, 3, 2, 예, 10초가 지났으면 더 눌러줄게요. 많이 안 들어가요. 관절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 더 누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그러면 우리 발목 가동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 발목 가동성은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 발목 가동성이 안 오면 스쿼트 자세 자체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발목 가동성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욕심내서 2세트, 3세트를 해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원래 스트레칭 자체가 운동이에요, 얘들아.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잠들어 있는 근육 부위, 잠들어 있는 인대를 깨워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필요해. 스트레칭이 진짜 어려운 운동이야. 그래서 요가 같은 거 해봤어, 니들? 야, 니들 해봤니? 죽어. 그러니까 근육 좀 빵빵하거나 아니면 나 운동 좀 해봤다 요가 하면요 땀 뻘뻘 흘리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 안전근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소한 근육 이게 소근육이라 그러죠. 이 소근육들을 단련을 못 시켜서 그래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요. 지났으니까 더 깊게 눌러볼게요. 다시 9, 8, 7, 6,
5, 4, 3, 2, 1. 자, 땡. 자, 발목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 상체 좀 건드려 볼게요. 자, 상체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우리 이제 어깨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목으로 들어갈게요. 큰 것부터. 자, 뭐 쉽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이걸로 잘못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목을 잡는 이유는, 목을 잡아당기면서 좀 더 이 반대쪽 삼각근, 이 관절을 펴주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들. 그럼 이거는 전혀 지지대 역할이 아니에요. 경추를 쭉 빳빳이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대손을 잡아당기는 힘까지 포함하셔서, 왼쪽 관절도 미는 힘으로 하셔서, 흉추는 비틀어지면 안 돼요. 흉추는 이렇게 뒤틀어지면 안 되고, 흉추가 서 있는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 주셔야 돼. 그러면 반대쪽 삼각근 아니면 이 반대 어깨 관절이 굉장히 땡김을 당하실 거거든요. 10초 정도 하시고 되시면 좀 더 깊게 넣으시면 돼요. 10초. 반대쪽도 똑같아요. 목을 경추를 세우신 상태에서 이게 잘 안 되시는 경우 있어요. 잡아당기시고 10초 정도 하시고, 10초 정도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고, 남은 10초는 좀 더 당겨주셔서 10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신 이 지금 어깨 스트레칭이 느낌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거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 두 개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목이 안 잡히면, 네, 여러분 유연성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어깨 관절 법인데,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깨 관절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깨에 이미 통증이 잡히시는 분들, 아니면 뭐 벤치프레스나 뭐 숄더프레스를 할 때 근력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실 때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재활 운동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미리 선행이 돼버리면 좋긴 좋아요. 진짜 좋은데, 많이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상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뭐 그냥 편하게 원래 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서서 하면 안 보이니까 편하게 제가 쓰잖아. 이렇게 앉잖아. 이렇게 눕잖아. 이렇게 옆에 기대잖아요. 기대면 지금 상태에서는 제 둥근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요추와 충추, 경추까지 이게 어깨까지 다 붙어요. 이렇게 안찍어서 붙는단 말이에요. 손을 올리면 올릴수록 갑작스럽게 허리가 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옆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붙는데, 어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허리가 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깨 가는 범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제 해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자, 허리를 다 붙이신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려볼게요. 그럼 어느 순간에 오면 갑자기 허리가 휘는 부분, 즉 허리가 별게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멈춰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리면은 통증이 있을 뿐더러 지금 요추가 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10초 유지하시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좀만 더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삼각근, 어깨의 근력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좀 쉬시고 나중에 또 되시면. 서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서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저는 서서 안 하고 있어요. 좀 더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 어깨래요. 엉덩이부터 어깨까지 다 벽에 단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다 단 상태에서 손등이 벽에 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이제 어깨 가동 범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딥스나 아니면 뭐 사례를 하셔도 뭐 굉장히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가능해요. 그런 고급 운동들이 가능하지만, 되게 저 같은 경우도 많지. 저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면 오히려 나쁘신 분들 통증이 엄청 심할 수가 있어요. 아프신 곳,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운동을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은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서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원래. 자, 엉덩이 쪽이 아파야 무슨 얘기냐면, 요추가
보상작용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가동범위를 예민히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골반이 아프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척추의 활성화가 비활성되어 있고 그리고 불규칙하게 이제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장근 운동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흉추와 골반을 활성해줄 수 있는 아까 이 뒤틀기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건 다른 얘기지만 척추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요추를 보여줄 수 있는 코어 운동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셨죠? 그럼 두 가지 하셨고 이제 어깨 가동 범위도 엄청 많아요. 많지만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냥 실질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두 운동 뭐 있겠습니까? 자 손을 뒤로 올리고요. 중요한 것은 자 경추로 움직이시는데 이 움직이는 자체가 보상작용이에요. 아까 그 요추처럼 경추는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어깨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이쪽으로 휘죠? 이쪽으로 하면 불편해요. 근데 경추를 항상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많이 눌러주시면 안 해도 돼요. 네. 반대쪽도 항상 10초예요. 저는 그냥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왼쪽 어깨가 좀 나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좀 통증이 와요. 통증 오면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통증 없는 상태에서 10초 하시면 더 깊게 누를게요. 10.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목 운동 이제 손목 단련 운동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전 이제 하시는 건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체중을 넣을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자기 체중을 안 넣는 건데 자기 체중을 안 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쉬워요.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안 하시잖아요. 별거 아니라도 그냥 해주셔야 돼요. 자 손목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배웠을 거야. 손목 아래로, 아니면 손바닥 안으로 하는 이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고 그랬죠? 발 뒤꿈치 들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제 발꿈치 가동성이 안 나온 거예요. 손목을 안으로 굽히는 것은 무슨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굴곡 됐을 때 쓰이는 근육. 그러니까 전완근으로 골극. 전완근으로 굴곡했을 때 쓰이는 근육이 뭐라 그래요? 굵은. 자, 굵은에 필요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위로 올리는 건 신근이라 그래요. 신근. 신근에 필요한 스트레칭 두 개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쫙 펴주시고요. 팔을 쫙 펴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은 일직선이 되셔야 돼요. 된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손가락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뒤로. 자, 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손가락을 휘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손목까지의 부담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만 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스트레칭 아니에요. 이건 손목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걸 이 힘을 좀 주셔야 되는데 손목까지 스트레칭 하게. 그러니까 대개는 이 심근에 필요한 이 근육들이 많이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줘서 10초 하시고 반대쪽 똑같이 손목에 부담이 가셔야 돼요. 손가락이 아닙니다. 하시고 아래 굴곡도 똑같이 이때는 손가락 잡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손등 올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통증 없게 눌러주시고 자 이것이 너무 쉽다 난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은 이제 자기 체중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때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굴곡부터 해볼게요. 한 손만 하세요. 두 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한 손만 이렇게만 하셔도 통증을 느끼실 거예요. 나쁘셔도 그래요. 자, 오른쪽 손목이 나빠요. 왼쪽 어깨가 나쁘고 자 지금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팔을 굽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무게를 실어서 내려와 보세요. 그럼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땡기는 부분까지 해주시면 돼요. 10초 좀만 더 내려서 10초 빨리 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체중을 밀어서 10초 해주시고요. 신근 같은 경우는 자기 몸 가까이 두시고요. 두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손씩 제가 이제 추천해드려요. 자기 가까이 놓으신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자, 손바닥을 다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앞쪽으로 미시고 10초 하시고 이쪽도 앞쪽으로 10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이 됐다. 두 손에 이제 체중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천천히 알을 내려올게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10초씩, 10초씩 오시고요. 자, 왜 굳이 한 손으로 하나, 두 손으로 하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체중이 앞으로 쑥 밀릴 수 있어요.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심근을 조절하는 이 우리 팔의 주변의 코어, 즉, 이 안전근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랜치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안전근들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굴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팔굽 펴기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안 느끼지? 일단 니 서볼래? 이런 상태로 하시고, 잠깐만요. 자, 이제 다리만 펴볼게요, 저도. 안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유연성이 좋으시고, 이제 손목 강화가 좀 잘 되신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다리 펴볼게요, 자, 안 돼요. 하면 바로 부러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시고, 서 있는 상태로 좀 시간 좀 기르시다가 나중에 이걸로 팔굽혀 펴기도 하시고, 이게 손목 강화도 엄청나게 다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발달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볼링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전완근의 발달과 손목의 유연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 2분 정도만 쉬고, 네, 코어 운동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저런 식으로 팔굽혀펴기 하면 큰일 나지. 근데 체조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저런 훈련 해가지고 잘해. 손가락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구부러지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손가락만 이제 자극을 먹는 거, 여기서 더 늘어야죠. 그럼 이 상태는 이제 손목이 이제 부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목 스트레칭이 아니고, 이거는 손가락 스트레칭도 아니야. 이거는 이 상태에서 더 집어넣었을 때에 이제 손목에 이제 부하가 되는 거지. 하기 전에 몸 연하게 하려면은 뛰는 게 제일 좋아요. 뛰는 거. 실내에서 뛰는 게 제일 좋지. 걔들 주짓수 잘해. 얘들은 그냥 본능적이야, 본능적. 손목은 안 굵어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코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운동이죠. 스트레칭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글 쓰는 것과 같아. 연필을 잡는 법과 같는 것이고, 이제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량이라고 보면 되지, 독서량. 뒤통수 다야지, 그치? 자, 이제 코어 운동이에요. 자, 아까 스트레칭의 가장 큰 주목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상 예방이죠. 근데 코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심부에 있고, 하지만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든 재활을 하든 재활 운동을 하든 간에 무조건 배 운동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놈이 척추기류근, 척추기류근과 똑같이 요추를 방어를 해줘요. 여러분들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쿼트 하잖아요. 여기서 부위에서 우리 대퇴사두근, 대퇴골을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 대퇴이두근, 이 근육들은 충분히 우리의 대퇴골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이제 흉추 정도는 여러분들 뭐 견갑골도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뭐 광배근 이런 다 버틸 수 있는데, 되게 가장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요추예요. 요추는 한번 다치기 시작하면 이제 만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요추 다쳤다 해서 굉장히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운동이 바로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뭐 슈퍼맨 같은 운동을 하세요. 척추기류근을 이제 단련시켜주면 내 허리는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네 가지 이제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를 이제 압박을 해주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는 횡격막, 옆에는 복횡근,
그렇죠? 뒤에는 척추 기립근, 그다음 아래는 골반저근이라 해서 이 네 가지 기능들이 이 속에 압박을 넣어주면 이 공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요추가 이제 부상을 입으려고 이제 아주 아치가 되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밀어줘요. 그러니까 요추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척추 기립근이 아닌 복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발달시켜주는 이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보고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푸시업바, 이런 거 있으면, 얼마 안에 6,000원 정도 하시고요. 그게 좀 힘드시다면 두꺼운 책, 어느 정도의 좀 깊이가 좀 요 정도가 되는, 한 15cm 정도 되는, 초보자들은 그 정도가 되는 거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딥바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비추하는 게 뭐냐면, 이 바가 낮으면 낮을수록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딥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중이 너무 떠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내려가도 내가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어느 정도는 일직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맨손에서 하는 거고요. 맨손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푸시업바 같은 게 필요하셔요. 근데 이 전에 필요한 이제 코어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할로우 포지션이에요. 자, 할로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여러분 운동이에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옆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좀 했다, 운동을 좀 배웠다, 아니면 뭐 헬스장에 갔다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는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플랭크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플랭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잖아요. 그쵸? 확실히 좋은 코어 운동은 맞아요. 단,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척추 기립근을 유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중립. 그러니까 쓰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쓰이게 만드는 운동일 수가 있어요. 왜냐? 초보자들은 언제 내 복압이 지쳤고 척추 기립근이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근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로 척추에 부상이 오고요. 척추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통이죠. 요통이 오고요. 플랭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요통이 생겨요. 분명히 여기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복근 운동을 하면서 이 허리가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할로우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요 놈은 내 복압이 언제 지쳤고 척추 기립근이 언제 이제 힘이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웠을 때 우리의 체형을 하기 어떤지를 어떤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돼. 자, 누웠을 때 엄마 나와라. 누웠을 때 다리 펴고 누워 보세요. 그러면 이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세인데 바로 요추가 요추가 지금 주먹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손바닥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요추가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련이 안 돼 있고 있어요. 굉장히 편안한 자세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잖아. 이게 불편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정반대의 성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련하기 위한 자세. 그럼 처음으로 첫 번째로 다리를 한번 올려볼게요. 다리를 올리게 되면 요추가 땅바닥에 다 닿진 않아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굴곡을 유지하지 못하고 땅에 닿으려고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는 견갑골까지 올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상체를 올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복근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우리 요추가 땅에 붙어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난이도는 이 상태, 즉 척추 기립근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바닥을 발을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도 이렇게 펴주셔서 단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좀 케어가 가능한 부분, 이제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복근을 이제 초음파로 찍어보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요 놈이 가장 중요한 놈인데 활성화 잘 안 돼요. 활성화 어떻게 하느냐 해서 봤는데 우리 배가
힘을 줬을 때는 맞지만, 힘을 줬을 때는 맞지만, 이 배가 쏙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배를 이렇게 내미는 것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배를 쏙 집어넣었을 때에, 복진근이 배에 제외한 복행근이 가장 활성화 많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그 자세, 할로우 자세를 했을 때에, 복근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고 숨은 빠르게 드시는데 배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폐는 어디 있어요? 우리 흉합, 흉근에 있죠? 이 흉합을 이용해서 빠르게 들이마시고 하셔야 돼요. 절대 고정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중에 되시면 이런 식으로 호흡법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호흡을 머금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코가 나쁘시니까.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척추기를 그냥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난도는 다리를 펴주시고 팔도 펴주셔서 이제 바나나 모양이 돼야 돼요. 바나나 모양이 되고 배를 쏙 집어넣어서 이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 자세가 되면 좋아요. 박수 칠 수 있는데, 뭐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1분이 목표인데, 1분이 목표지만 처음에 뭐 10초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하실 필요 없어. 뭐 20초 뭐 이렇게 뭐 대개나 5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여성분들 아예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누우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플랭크와 복근 운동 하실 때 요추 통증이 있다고 했죠. 그쵸? 왜 그러냐 했어요. 바로 척추기립근이 기여가 하는, 척추기근이 대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세는 알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유지를 했을 때에 언제나 실패냐, 무조건 막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척추기립근이 이제 갑자기 땅에서 떨어졌을 때, 척추기립근이 떠서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면 바로 멈춰 주셔야 돼요. 그 부위가 바로 우리 복행근, 즉 우리 복압이 떨어졌고 그것을 보상작용으로 척추기립근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기립근은 더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예, 이게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패 자세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보시면 하면 달달달 거리, 달달달 걸리는 게 코가 나빠서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한 20초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중에 또 애쉬 또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일단 20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호흡법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몸에 이 떨림 증상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떨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발달을 하셔야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잡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덜덜덜 떨린다는 부분은 그분을 이제 강화시켜주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누운 상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척추가 어느 정도, 척추기립근이 붙죠.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는 견갑골, 날개뼈까지 위로 올리셔야 돼요. 확실하게 조이셔야 돼요. 그럼 척추기립근이 땅에 붙죠. 이 상태에서 고정시킨 상태, 지금 이 배 부분, 이 코어 부분 고정시켜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리 펴주시고 팔을 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배가 좀 떠있어요. 배를 쑥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버티시는 거예요. 계속 뜨려고 하면 계속 넣으셔야 돼요. 배를 이 정도, 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몸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쵸? 뭐,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이 배의 통증, 복근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뭐 5초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제대로는 뭐 3초도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 1분을 목표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1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5초, 20초 하셨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충분히 쉬어야 숨을 말하면서 천천히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때까지 쉬시고 누우셔야. 근데 15초 했다고 치면 1분에서 15초 빼면 몇 초 남아요? 45초 남죠? 요 놈을, 다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15초 했으면 나중에 15초 못해. 11초, 뭐 7초, 이렇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1분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분은 내가 몇 번 했지? 뭐, 다
5번, 6번에 끊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아직까지 이 다음 난이도로 가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1분을 2번으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뭐 30초, 30초가 뭐 굉장히 좋긴 좋은데 뭐 40초, 20초로 끊으셔도 되고요. 뭐 50초, 10초로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1분을 2번으로 끊으시면 내 코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내 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되신다면, 만약 되신다면, 처음 코어는요, 금방 늘어요. 금방 되지만 또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 이제 저 코어 운동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하느라고. 그래서 좀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힘들어 깨깨깨깨깨깨 거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되시면 이제 L시스로 넘어가는데, 지금 할로우 포지션이 복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면 이 L시스는 복압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이제 어느 정도 복압에 대해서 단련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L시스의 종류가 엄청 많고 이거 그러니까 복압을 더 난이도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복압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체조 선수들이 얼마나 강인한 몸체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시체를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더 엄청난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쉬운 난이도인 엘리베이트라 그래서 좀 자기 평지와 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쉬워요. 그래서 뒷바는 너무 좀 비추고 한 푸시업 바나 아니면 15cm 정도의 높이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몸을 L로 만드는 거예요. L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정말 강인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작이 좀 더 좀 세분화돼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할로우 포지션도 뭐 전신 수축 운동이에요. 우리 몸이 다 수축이 들어가는데 이건 좀 더 좀 세분화하게 이제 전신 수축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발끝부터 우리 손끝, 우리 머리끝까지 다 수축이 들어가는 부분 운동이기 때문에 복압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운동 단위가 많은 이제 전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쉽게 어깨 넓이로 하시든 넓게 하시면 나빠요. 근데 어깨 넓이로 놓으시고 자 드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세랑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세는 뒤에 있는 날개뼈를 단련 안 해주는 거고요. 이 자세는 날개뼈를 눌러주는 힘, 즉 견갑골에 대한 수축력도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로 드는 건 쉬는 거예요. 우리 상체가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애쉬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복압이나 하체를 기르는 거지 전신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미는 거예요. 이 밀어서 유지하는 이 유지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후면사슬 이 견갑골에 대한 또한 삼두죠, 그렇죠? 근력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뒷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되게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다리만 올리시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운동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래로 쭉 내리셔서 하방회전까지 넣으셔서 전신 운동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운동도 하고 왔고 지금 이봐 말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10초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10초 정도 30초는 우습게 합니다. 아시죠? 30초 우습게 하고 제가 10초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 내가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거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게 초보 단계예요. 보세요. 자 이게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 해보면 2초도 못해. 근데 이게 초보 단계예요. 이것도 1분에 2번 끊으면 이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분에 2번 끊었어. 정말 진짜 코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건데 여기서 난이도를 이제 좀 늘려볼게요.
자, 난이도를 늘려볼게요. 난이도 늘린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코어 운동은, 뭐, 무게를 넣는 것도 아니고, 동작이 막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자세를 변형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 아, 한 개로! 앙탱클럽 말고, 디. 감사합니다. 자, 동작 하나의 변형으로도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보여주는 두 번째 난이도의 LCC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LC 자세가 뭐예요? 이 자세였지? 그러면은, 보시면 제 엉덩이가 삼두에 뒤로 가 있어요.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보세요. 초보자 운동은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 복근근, 내 들어있는 코어, 복압 운동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난이도는 나온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두 앞으로 나가게, 팔보다 앞으로 나가게 하면 여기서는 최고 난이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는 힘을 하셔야 돼요. 이 미는 힘 자체를 살짝 넣어주는 건데 난이도가 엄청 틀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두 쪽이나 아니면 이 복행근 전신에 대해서 수축력이 아예 틀려져요. 전혀 다른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3초만 해볼게요. 넣었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제 난이도가 엄청 틀려지죠. 여기까지는 뭐 천천히 하시는 거 몇 개월 동안. 자, 일단은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후면사들에 대한 코어 운동을 하나 몇 개 말씀드리고, 예, 오늘 운동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몸 자체가 너무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제가 운동하려고 킨 게 알려드리라고 해서 킨 건데, 저 오늘 MMA 훈련을 받고 오자마자 킨 거예요. 샤워도 안 했고, 저 처음 오신 분도 알면 제 머리가 이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여기서 무리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리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30초 정도 버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오늘 오버트레이닝 한 것밖에 안 되고, 오늘 몸 지금 운동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피로가 좀 많이 쌓여서 제가 못해요 지금. 오케이? 밥도 아직도 안 먹었고.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지금 엄청나게 피로감이 많이 쌓였어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30분 정도 인터벌 훈련을 받고 왔는데, MMA를 하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한 훈련은 진짜 쉬웠구나. 물론 미축구 하면서도 달리기 훈련하면서도 그때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탈진 상태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오늘 로우 땡기고 왔고, 로우도 땡기고 오고, 밧줄 뒤에 묶어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멘탈 크랙을 계속 줬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는 많이 힘들어요. 하면 하는데 그러면 내일 훈련을 수업 못할까봐 조용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다시 얘기하자면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할로우 포지션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 끊을 수 있으면 L시스로 넘어가세요. 이걸로 넘어가시고, 지금 제가 이제 L시스의 두 번째 변형이 이 앞으로 땡긴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두 번 가능하면 맨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맨손은 왜 어려운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손바닥을 올리는데 이 견갑골을 하방에서 내리면서 생기는 이 범위는 5cm도 안 돼요. 이 상태를 완벽하게 L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5cm 늘면 우리 평행근보다 좀 내려가도 그래도 우리는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을 미면 이게 조금만 평행에서 내려가면 땅바닥이 닿기 때문에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미시고, 자, LCD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아, 제가 이제 브릿지 코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쥐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쥐가 너무 나요.
여기 특히나 이제 대퇴 사두근 쪽, 사두근 쪽에 많이 나가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많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근육이 수축이 되잖아요. 이제 열려 있다가 열려 있으면 혈액 공기 넣어주고 이러다가 수축이 되면 혈액이 공기를 못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64%의 산소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6%, 즉 근육에 들어가 있는 산소 포화량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근육 내 산소 포화량 이것이 적기 때문에 얘를 스스로 수급을 못해요. 수축력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쥐가 나버리는 거예요. 산소도 달라. 근데 이것이 뭐 쥐가 계속 나도 풀어주시고 조금씩 하시다가 보면 이게 뭐 일주일 지나면 이 근육 내 산소 포화량을 많이 줘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혈액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 나 산소가 나중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좀 더 줘라. 그래, 더 줄게 해서 더 많이 포화를 해봐.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놔요. 혹시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되다 보면 수축을 하더라도 난 이미 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보급을 하겠다 해서 보급을 해줘서 이제 여러분 쥐가 안 나요. 쥐 나는 이유는 산소가 절단이 돼서 그래요. 산소가 단절이 돼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위에 대한 산소 포화량이 적기 때문에 뭐 달리기에서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운동을 계속 하시면 돼요. 쥐가 나시는 분들은 뭐 일단 몸 자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 아, 한계로 앙 말고 띠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그냥 복합 운동을 해주셨다. 솔직히 이제 복합 운동,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로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항상 뭐 흉근의 멋짐, 뭐 복근의 멋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근과 복합은 또 완전 틀리거든요. 복합을 못 하시면 나중에 뭐 파워리프팅에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무게를 치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운동을 하실 때에 우리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을 다 못 써요. 코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안 하고요. 왜냐면은 힘들어요.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코어 같은 경우는 한번 배우면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건 실천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브릿지 자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코어의 중심 쪽인 복압을 단련을 했다면 이제 후면사들에 대한 유연성과 더불어 이제 뒤에 있는 전반적인 등에 대한 코어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브릿지 자세예요. 브릿지 자세 같은 건 저는 좀 타고났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마트 혹시 보셨어? 마트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브릿지 자세가 잘 되고 코어가 이제 좀 단련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근력이나 아니면 하여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세가 가능해요. 자, 일명 뭐 유지태가 하셨던 게 그러한 코어 운동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브릿지 자세에 대한 코어 발달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벽만 있으면 돼요. 요 놈만 있으면 돼요. 요 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면 더 꺾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꺾여야 되고 좀 더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갔을 때 안정적으로 손이 닿을 수 있게. 그러면 그래서 손을 넣으시고, 자, 여러분들 중간만 오세요. 허리 중간 미세요. 미세요. 다시 자, 끝까지 손으로 미세요. 자, 이게 브릿지 자세예요. 자, 이제 이게 처음이고 좀 되시는 분들은 벽과의 거리를 좀 더 당기시고 아래 밑까지 갔다 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도 밑까지 갔다 오는데도 난이도가 좀 틀린데 일단 난이도가 좀 낮은 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허리의 유연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척추이리근에 대한 근력이 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힘들고 좋은 운동이에요. 또 재밌어요. 복합운동과 달리 좀 재밌어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난이도가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위로 올라왔을 때 손으로 밀었잖아요. 여기서 당겨주는 척추기근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되시면 손을 안 쓰고 이 부위에서는 허리 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갔다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로만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무리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미신 운동해서 2세트로 5개씩만 하면 돼. 2세트로 5개 정도만 하시고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늘리시면 되고 브릿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좀 잘 모르는 진짜 코어 운동은 물구나무석이에요.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허리 안 좋은 사람은 뭐부터 하셔야 된다? 복압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자, 물구나무석인데 여러분들이 물구나무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할러 포지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할러 포지션을 아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번 그려주고 할게요. 자, 되게 이제 물구나무로 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눈이고 서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 모습과 흡사하죠? 자고 있는 모습이죠.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압, 코어에 대한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구나무석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물구나무석이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일직선.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코어를 다 갖다 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물구나무석이에요. 절대 초보자도 못해요. 저도 100% 못합니다. 그냥 저걸 지향하셔야 돼요. 저걸 제대로 배우시려면 옆에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매트 같은 것도 따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요추의 이 중립이고 두 번째는 바로 숄더의 그러니까 견갑골을 위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이제 이건 옆이고 앞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구나무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게 일반인 분들. 근데 고수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지금 이 기울임은 그러니까 견갑골을 쓴 게 아니고 이거 견갑골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제 푸시업은 그냥 물구나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깨만 올린 거거든. 근데 뒤에는 견갑골을 끌어다 올릴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기 때문에 견갑골 안 쓰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하면은 견갑골이 내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견갑골 안 쓰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견갑골 안 쓰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물구나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원래는 저도 못해요. 이 상태에 올라간 후에 요추를 벽에 붙이는 방법을 하셔요. 근데 균형 감각이 안 맞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 아니고 초보자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여? 초보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이죠? 이 저번에 제가 체력 훈련할 때 제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체력 그 주먹 운동 훈련에 이게 있더라고요. 클라이밍 뭐 푸시업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네. 여기는. 자,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자, 처음에는 다리 올리시고, 천천히 기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자, 여기서 어깨를 바짝 들어 올리세요. 견갑골을 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컬러 포지션을 기억하시고, 배를 쑥 넣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휴. 이것도 1분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체조 선수들은 이거 한 처음에 가서 웜업을 한 15분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 체조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체조 선수들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좀 이제 견갑골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가 됐으면 이제는 앞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척추가 저도 이제 안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붙이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요추가 이 현이 요추가 바닥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죠. 네, 힘들어서 그렇지.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유연성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코어 운동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거 브릿지 그러니까 복압 운동 할로 포지션 무구나마 세 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중량을 들더라도 정말 안 다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이제 많이 안 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해주시면 좋고요. 하, 이제 밥 좀 먹고 하고 하도록 할게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벌크업 하기 힘드냐고요? 골격 근량으로 따졌으면 벌크업 하기 더 쉽지. 그냥 옷 좀 입고 입어. 아우 진짜 별로 빨리.